start. 좋아, 오늘의 중계 M6 A2 시큐비 그리고 M4 심지어 시큐비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는 이 총들은 둘 다 전부 다 정확도 한 발씩 끊어서 쐈듯이 전부 다 그 자리에 박히는 총이고 이 둘은 전부 다 도트사이트가 달려있다는 점. 그리고 M4 16 CQB가 정확도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역시 어디로 갔지? 와, 헤드 쏘는데 해반인가? 해반이네. 난 머리를 쐈는데 반사에 떴어. 와, 또 해드요? 이거 연사를 해도 거의 다 잘 박히기 때문에 이 점사 같은 거를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은 같은 경우는 우리 기지가 먹혔는데 우리 기지가 나 너무 많이 먹혔는데 아, 팀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라운드 스타트. 우리 팀 발소리구만. 되었어, 이 칸다. 3.4씩 해도 잘 맞습니다. 주문하고 싸워도 잘 맞고 M4, M6A2 같은 경우는 3.4 모서가 지원이 됩니다. 이 도트 사이트 했을 경우에는 줌만 해서 싸도 잘 맞아요. 근데 M4 16 같은 경우는 3.4 모서가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는 점. 한 방에 보내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다 쳤습니다. 이게 머리를 조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맵은 스나가 필요한 맵인데 없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그냥 하도록 하죠. 하지만 저기 좀 안 보인다는 거. 이런 옆에 와 또 왔네 하나가. 이거 우리 기지를 찾을 때까지는 조금 난전이 일어날 거야. 난사다. 난사를 해도 좀 박히잖아요 여기. 떨어졌나? 떨어졌다. 아이고. 다시 스나로 적을 찾다가 라이플로 찾아가니까 잘 안 보이긴 하네. 그래서 근접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저 같은 스나이퍼 같은 유저 같은 경우는 적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쳤다는데 못 보셨나 보구나. 아이고, 초탄이 빛났네. 이거는 연사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절을 하면서 하셔야 좀 편할 겁니다. 쓰기가. 안 돼, 좌측으로 움직여서 우측으로 가면서 잡아야겠어. 이놈이 왜 이렇게. 아이고, 진짜. 연사력은 매우 좋은데
그거를 조절을 실수를 하면 이렇게 돼요. 라운드 스타트. 예, 이렇게. 따다다. 저도 아까 이거 쏘는데 가만히 있는 거 잡을 때 오래 걸렸잖아요. 그 이유가 연타력이 빨라서 그거를 조절하기가 좀 힘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연타력 빠른 건 SMG밖에 안 다루기 때문에 이런 계열은 1.4만 좀 잘하면 되긴 하지만 1.4를 그걸 조절하기가 살짝 어렵다는 점 보기보다는. 와, 혼날리는 거 봐. Enemy down. 잡고 갑시다. 아, 스나이퍼 벌써 여기까지 왔어? 아니구나, 다른 분이네. 메노또님인 줄 알았네. 아주 이동합시다. 이 번갈아 가면서 쏠게요. 그냥 이 총기가 거의 비슷해서 쓰는 방식이 다 똑같, 거의 그냥 똑같기 때문에 뭐라 해드릴 말이 그렇게 있진 않고 그냥 플레이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왜 안 죽니? 너 왜 안 죽니? 아! 하나 더 있네. 이거 정확도가 진짜 좋기 때문에 조준하고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선에 발씩 도록도록 쏘면은 헤드가 잘 뜹니다. 이거는 3.4 모드. 개인적으로 점사 모드 못 하시는 분들은 3.4 모드 하고 1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서 하시면 돼요. 저절로 1.4가 지원된다는 점. 어휴, 빨리도 들어오네. 역시 리쿤이야. 엄청 빨라. 라운드 스타트. 빠바바바바바. 그래도 우리 팀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진 않아서 다행인데. 와, 확실히 이 맵은 용량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이 맵은 너무 넓어. 적이 안 보여. 정확도 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 아, 저걸 진짜 뭔가 검은 게 있다 했더니만 사람이었네. 저거를 못 알아칠 경우가 좀 있어요. 좋아, 갑시다. 헤비메탈은 너무 맵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헐, 킬딸. 아, 라이프. 오, 여기 세이프존 하나가 만들어졌네. 그러면 저기를 거점으로 해서 행동합시다. 뭐 저렇게 좋은 위치가 완성되는데 뭐하러 저기로 힘들게 갑니까? 적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동합시다. 와, 근데 너무 난사하면은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니니까 무빙을 하되
난사는 좀 적게 합시다. 라운드 스타트. 이렇게 많이 맞진 않네. 자, 이걸 조준을 마우스 잘 돌려서 조준만 잘 해주면은, 가운데만 잘 맞춰주면 다 맞는 총이니까요.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총입니다. 제가. 쉣. 적대로 갑시다. 아, 여기로 못 돌아가네. 옛날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도 널 같이. 여유를 기점으로 해서 애들 좀 능욕 좀 해주죠. 오, 역시 이걸 알아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뭐야, 옆에서 스나도전하고 있는 거 봐. 멈춘 거 같아, 저분. 아유, 멈춘 물을 못 잡았네. 이런. Round start. 샷발이 제가 라이플 초고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런 거를 힘이 못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웬만하면은 잡겠지. 와, 못 볼 뻔했다. 아, 헤드 빗나갔다. 까비. Round start. CQBR. 저기다. 역시 개피였네. 하하. 멀리서 그냥 조심해. 나훈이 진짜 잘해주고 있네. 아, 맵이 너무 넓은 거는 너무 싫어. 가기가 힘들잖아. 신화로 쏘는 타이밍에 이동해주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1.4를 해서 하면 장거리 잘 맞으니까 문제없어요. 장거리. 야이씨, 바주카 포보소. 무섭네. 리그룹! 라운드 스타트. 저 엔진 채채님은 바주카포 3개, 그리고 그 뭐냐 저 그 더블 듀얼 모식 있잖아. 그거 위주로 드시는 분인데 저거로 만나면 좀 짜증나요. 아군으로 만나면은 편한데 일단 저거로 만나면은 좀 짜증나시는 분이에요. 포 같은 경우는 알아서 피할 수 있지만 뭐 나그램. 아이고, 개 아프네. 내가 엄폐물이 너무 없었다. 몸을 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라운드 스타트. 되게 없었네. 잡아주고. 후아! 가만히 있으면 총 맞기 실상이니까. 죽여주고. 저거 잡아가. 아이고, 피겁당. 사실 라프를 주로 쓰시는 분들의 이기기는 무빙이 진짜 쩔게 해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질 가능성이 좀 크네. 무빙면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사격의 정확도 면에서는 라이플에서 좀 떨어지거든. 명중률은 그거를 쓰는 방법에서는 높을지 몰라도. 아이고,
한 대 맞췄을 때 그냥 바로 쏠걸. 이게 움직이면서 쏴야 될 때랑 그냥 한 번에 정확하게 여러 발 정확하게 맞추는 사격 방법이 이런 게 그거를 판단을 해서 해야 킬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주가 부어 날라오는데 내가 본 거는 뻘갱이였는데 왜 파랑이가 있지? 그래도 아군이 진짜 잘하고 있네. 오버워치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나머지는 내가 다 죽여버리면 되니까. 와 죽을 거였다. 총 하나 날라오는 거 못 봤으면 죽었을 거야. 어디로 들어갔냐? 아 발견했네. 맵이 넓어가지고 영상을 두 개로 쪼개 있어. 그래서 이 총을 1.4랑 연사를 좀 조절하면서 쓰면은 매우 좋은 총입니다.